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돌아갈 베델이 있듯이, 그리고 집 나갔던 탕자에게 돌아갈 아비집이 있듯이, 우리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서 피 쏟으시고, 그리고 하늘문 활짝 열리는 복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밤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고, 네. 아, 오늘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네. 시간 안에 끝내면서 확실하게 섬기라고 아마 그렇게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는 줄 알고 단단히, 제가 10년 동안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던 고장난 시계를 이번 주에, 지난주에 돌아가면서 많은 자책과 함께, 그리고 시계를 10년 만에 이거 고쳐가지고 그리고 차고 왔습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단에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정한 시간쯤 되면 문장이 다 안 맞춰지더라도, 물론 그 안에 멋있게 끝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여튼 그때는 문장이 안 끝나도 정확하게 아주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뭐 일하심을 또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 가슴에 지금 새겨져 있는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글자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하여튼 이거라도 외우고 가시도록, 그렇게 그래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새겨져 있는 티를 입고 왔습니다. 먼저 그 이런 화두를 좀 꺼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애 가운데 부딪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많은 과정들 앞에서 내가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한껏 에너지를 쏟았는데 이번만큼은 하고 막 그냥 정말 늘 그렇지만 마지막처럼 기대를 가지고 혼신의 힘을 쏟았는데 털썩 주저앉도록, 아무것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텅 빈 마지막 그물 마저, 텅 빈 그물이 올라올 때 예수님을 만날 바로 만나는 그 누가복음 5장의 배경에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그물을 기대 가운데 던졌고 건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털썩 주저앉은 그 아침에, 아주 털썩 주저앉은 그 아침에 마침 주님을 만났습니다. 절망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작고 큰 절망을 경험하는 중에 사실은 이 절망이 그냥 우리에게는 꼭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는요, 절망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일 중에 절망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절망 중에 여러 작고 큰 절망들은 대부분 다른 탓이 있습니다. 핑계가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 연대가 안 맞아서, 이야 그놈들 때문에 말이지, 이거 사회가 말이야, 이거 썩었어, 이렇게 남 탓하고 그래도 환경 탓, 핑계를 댈 수 있을 때는 아직 절망은, 마지막 절망은 아닙니다. 제가 속한 그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주 투박하고 촌스러운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순회 선교단하고 앞에 고유명사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만 해도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알려져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혹시 거긴 노래 선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순회 노래 선교단이에요? 혹은 순회 정비단이에요? 뭐 여러 가지 상상과 추측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애매모호한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정식 출범하기는 1997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목은 거창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 더 줄여서 말한다면 선교가 완성이 돼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만나고 이 체험, 저 열심, 또 수많은 뭐 한 사람의 삶으로 듣고 보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어지간히 하고 이제는 거의 알 만큼 알았고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소망이 있다면 이제는 이 험한 세상, 이 재미없는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이 얼른 끝나고 정말 악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 이거밖에는 남은 게 없다. 그런데 그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마지막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교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완성이라는 전제를, 하나님의 뜻을 딱 던져놓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너무도 뛰어나시고 준비된 많은 단체와 개인과 교회가 있는데 진짜 재주 없는 사람들 몇 명이서 아무데도 써줄 데가 없어요. 그렇게 뭘 이렇다 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나, 또 그렇다고 뭐 탁월한 무슨 인격이나 재능이 있나, 뭐 뭘 좀 소유한 게 있나, 진짜 없는데 뜨거운 가슴만 있었던 거죠.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게 너무 커서, 야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선교 완성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때 이제 뭘 해야 될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어서 다만 하나 순전한 마음으로 선교 완성만 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찾아서 하여튼 섬기되, 다 실력 있고 능력이 갖춰지고 또 기회가 다신 분들은 전 세계, 그때 한참 한국교회의 선교 열기가 피크를 칠 때입니다. 그래서 뭐 한 170여 개 넘는 나라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2만 명 가까이 막 쏟아져 나가서 각 곳에서 그냥 정말 대단한 사역들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그렇다 할 만한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가 마지막 목표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다른 누가 안 알아줘도, 그리고 누가 후원해 주지 않아도 그냥 한 가지, 저 주님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고, 저 서라 그러면 설 수 있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거기에 뭐 우울증 걸린다거나 뭐 연민에 빠진다거나 이런 정도는 그래도 다른 재주는 없는데 그 재주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만 참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전 세계를 한 100여 개 나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라도 해서 뭐 딴 거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선교사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걸리는 시간과 투자가 대단합니다. 비행기 모는 그 파일럿 한 사람 만들려면 그 돈이 말이죠, 기회비용까지를 치면 엄청나대요. 그래서 몇백억짜리 전투기를 몰면서도 만약 위급한 상황에는 그 전투기를 못 지킬 상황이면 전투기는 버려도 파일럿은 살아야 돼요. 그만큼 수백억의 가치하고도 비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비행기 모는 파일럿만 해도 그런데 전 인류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복음을 가진 선교사야말로 이건 돈으로 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다른 뭐 무슨 그냥 저희는 그냥 다들 한번 선교사로 나가시면 다들 그 영웅적인, 우리는 못 나가는데 그분들은 나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절대 안 나가요. 근데 그분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슨 은혜를 특별하게 받았다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했다가
그냥 채워가지고 나가가지고 지금 고생을 죽도록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 위험한 밤이에요. 대부분 역사는 예기치 않은 데서 일어나거든요.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우린 또 존재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받으소서. 주님은 생명 주셨는데 내가 여기까지 그 무슨 내 생명이 뭐가 귀하겠냐고. 주님 이것만이라도 드리겠다고 이렇게 일어서서 주님 앞에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성품이 그분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잖아요. 순수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은 순수한데 그게 굉장히 짧잖아. 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벌써 바람이 휙 스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난 제정신이 아니었어. 난 책임 없어. 이러고 금방 마음을 바꾸는 게 또 우리잖아요. 죄송해요. 우리라고 해서 미안해요. 금방 얼굴을 그렇게 변하고 저를 째려보시면 어떡하냔 말이야. 우리일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서 끌려나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일단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다른 일보다 중요한 건 이분들이 어떤 경우로든지 간에 이 한 사람이 그 거기에 버티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절대 철수하지 못하도록. 근데 다니다 보니까 생각대로 그렇게 선교지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적진에 그냥 완전히 수류탄 하나 까들고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거기서 뭐 언어 장벽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세요. 신토불인데 내 나라 내 땅에서 여기서 뼈가 자라고, 어? 그 여기서 다 체질이 신토불이 체질로 돼 있는데 남의 나라 가서 말도 안 통하죠. 물도 안 맞죠. 땅에 풍토병에다가 뭐 가진 구박받아가면서 거기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거기 녹여 산다는 게 말이 쉽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보고받는 우리야 좀 그렇다지만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절망의 순간을 겪으면서 상황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가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할 일거리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여튼 제 정신이든 남의 정신이든 일단 선교지 나간 선교사는 어떤 경우로도 다시 못 따라오도록 선교사의 퇴로를 차단하라. 이게 저희 사역의 1순위였어요. 순회 선교단 사명 1순위가 일단 나간 선교사의 퇴로를 차단하라. 그래서 일단 염치가 없어서 미안해서라도 못 돌아오도록 하여튼 필요하다는 거 다 이게 우리가 심부름 하자. 어? 그래서 정이 외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 한국말이 그리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한국말을 원 없이 듣도록 얘기를 해줬어요. 밤을 새가면서. 그 정이 또 막 외롭다 그러면 제가 손이 평균보다 크거든요. 제가 이렇게 우리 팀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 한국 선교사님들 위문 공연을 한다고 제가 율동을 했어요. 율동을 눈물겹게 섬겼어요. 난 우리 부모님한테도 못해본 효도를 전 세계 우리 한 100여 개 나라 선교사님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주님이 아시지만 이분들 절대 돌아오면 안 된다. 돌아가셔도 거기서 돌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못해먹겠다 하고 돌아오면 이 중에 반드시 한 분이 대신 끌려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역에 여러분은 계속 크게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교사로 끌려나갈 확률을 줄여주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절대 끌려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은혜를 받으시면서 계속 여기 계셔야 돼요. 여기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분들 기왕 나간 분들만 못 돌아오게만 돼.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책임질 일 아니니까 그래서 막 그냥 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안 흔들리려고 애를 쓰다가 저가 집회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사건이 터져요. 요 한국의 유명한 교회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선교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제가 다짐을 하고 왔어요. 만약에 여기 성도들이 다 헌신해서 선교사로 간다면 어떡하려고 나를 불렀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도 괜찮겠냐. 아, 그랬더니 그분이 믿음이 대단한 게 절대 이 사람들은 서울에서 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변할 거라는 거예요. 절대
아무리 세상 없는 강사가 와서 해도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뭐 다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절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일단 그렇게 나오면 난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해보시래. 근데 그날 말이죠. 그날 밤에 약 대략 한 300명이 헌신했어요. 왜 이렇게 놀라는 게 슬프게 들립니까? 그런 일 당하실까 봐 지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섬기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런저런 갈등, 뭐 질병, 애들 문제, 뭐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여러 가지를 쭉 보는 중에요. 다른 건요, 그래도 어지간히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절망 중에 가장 무서운 절망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자기 절망이에요.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선교사야. 나 같은 놈이. 자기 스스로에게 절망을 하면요, 추스를 수가 없어요. 누가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진짜 주님 아니면 정말 도울 길이 없어요. 아, 그런 선교사님들의 절망을 보면서 저는 저희 아이들 다섯이 다 선교사잖아요. 저희 아이들 다섯이 다 선교사예요.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일단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아야 외국놈 되지 않으면 선교의 이제 이 세대, 저희의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는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해도 일단 가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쓰임받는다고 뜨거운 가슴에 나갔는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려면 언어가 돼야죠.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그런 그 감각을 익혀야죠. 다른 문화권에 충분히 녹아져야, 그래야 이제 심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아야 너는 너 때부터는 이렇게 준비해라. 그래서 고1 때 자퇴시켜서 그때로부터 해외 나가서 지금 47이 되기까지, 숫자 계산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상한 관심이 있어요. 제 아이의 나이를 얘기하면 거기다 최소한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서 있는 저 머리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저 아직 어려요. 애를 일찍 낳아서 그렇지 저 아직 어려요. 사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아직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갈렙 형님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때가 85세 때였어요. 어디다가 숫자를 내밀어 지금. 주여, 우리 저 모세 형님 첫 사역 출발할 때가 80세였던 거 아시죠? 나이 몇 살 먹었다고 벌써 뭐 나이 먹은 티를 내가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어디서 은퇴 냄새 풍기면서 여기 먹을 거나 찾아다니고 그런 이상한 장로님들 계시나 혹시? 구원사님들 진짜 배기 싫어서 정말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미워요 그냥. 응?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지금 나이 몇 살 먹었다고 지금 분위기를 자꾸 이래. 가만 있어. 이건 원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제가 약간 좀 제가 흥분을 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분들 절망하신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을 막는다고 저희가 힘껏 한 5, 6년을 정말 뭐 순회 선교단인 존재를 알 수가 있나요? 후원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저희는 오직 절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식적인 후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주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자, 나름 저희는 그래도 그렇게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조지 물러식으로 정식 후원 활동이나 모금 못하게 하고 그냥 하나님 한 분 쳐다보고 문자 그대로 주님의 공급만을 믿고,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삶을 살면서 평생 무소유. 지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무소유예요. 개인적인 소유를 가질 수가 없고요. 들어올 때도 아야 그냥 다 털고 들어와야 될 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만날 때까지 무소유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뭐 저희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우리 소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사역에 대해서도 무슨 역할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순회선교단은 무슨 심부름을 하든 어떤 역할 뭐 청소를 하든 가서 뭔 역할을 해도 그 역할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은 절대 못해요. 그냥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이렇게 살아보겠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헌신한 사람이라면 저희 나름대로 뿌듯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 대단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산다. 재정에 관한 한 평생에 어떤 스캔들도 우리에게는 절대 돈 문제 때문에 구질구질한 교회 안에 돈 문제, 단체들 뭐 돈 문제, 이런 재산 문제, 이런 구접스러운 소리는 재주 없는 우리에게는 그럴 기회도 없겠지만 혹시 준대도 이런 따위의 시간 낭비 우리에게는 없다. 나름대로 자 믿음으로 그리고 전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주님 만나서 보통 만난 게 아니고 뜨겁게 온 가족과 함께 같이 헌신해서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골, 그 목표인 선교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드렸으니 자 확실한 구원 받았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한국 내에서 어지간한 훈련이 별로 궁금하지 않을 만큼 받았습니다. 애지간한 훈련, 내적 치유부터 시작해서 성령 세미나에 뭐 성경 공부, 뭐 제자 훈련, 뭐 어지간한 한국교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흐드러질 때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할 만큼 했어요. 거기다가 저희 가족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저희 가족들과도 저희가 떠날 때는 사역비를 허락받아 떠납니다. 뭐 어떤 때는 2개월, 어떤 때는 반년, 그리고 뭐 어떤 때는 뭐 1개월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다니는 그 모든 비행기 값 그리고 또 모든 비용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사역비를 응답받아 나가면 저희 가족들 남아있는 아이들과 저희 가족들은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가족들한테 동일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확인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다. 너는 하나님의 할아버지냐 아버지냐 뭐 헷갈리는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 촌수가 이상하지만 만약에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 삼은 내가 타서 줘야 되지만 각자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각자 타 쓰자 그렇게 하고 아야 우리 사역비는 저희는 응답받고 가면 나머지 가족들은 몇 개월 동안 먹을 거 뭐 후원비 뭐 뭐 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순종했어요. 처음 순종할 걸음을 내디딜 때 제가 백제의 마지막 장군이었던 계백 장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을 집도 없고 후원비는 하나도 없는데 그때 약 6개월 동안 집을 비우고 해외 인도에 첫 사역을 하러 갈 때 주님의 첫 순종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비장한 마음이 들면서 꼭 다 망한 그 백제가 나당연합군하고 황산벌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 이미 해보나 마나인데 운명이 바로 그 망하는 그 나라의 장수가 됐으니 운명을 달리할 수는 없고 자기 가족들을 목을 치고 나가더라고요. 적의 손에 더럽히기보다는 내 손에 내가 처단하고 나가리라. 배수진을 치고 떠나가는 계백장군 생각이 나면서 좀 거창한 비약이긴 해도 그런 마음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1997년 첫 사역을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 마음 변하지 않은 채로 순종을 했으니 나름 저희들 자신에 대한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가 자신 하나님 앞에 생각되는 대로 정리하고 회개했습니다. 아는 만큼 체크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동체로 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저희를 점검하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벌써 말 속에 마음 속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예수를 믿는 게 그래. 아니 천당은 무슨 뭐 천당 그냥 무슨 가라로 그냥 가짜로 그냥 만드는 픽션이야? 아니 천당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있고 그리고 주님 곧 오신다는데 이 나그네 순례길을 가면서 웬 정을 그렇게 많이 붙이고 살아? 웬 계획들이 그렇게 많아? 뭐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말에 가시돋친 말을 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사뭇 굉장한 자기의로 충만하게 쌓여지는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다니다가 저희가 다른 사람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기 절망을 보고 그걸 중보기도 하면서 그걸 막 힘을 다해 섬기고 다니다가 저희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희가 자기 절망을 본 거예요. 저희가 남의 절망을 걱정하다가 저희가 공동체로 사니까 이게 장난 아닙니다. 공동체로 산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24시간을 부부만 해도 출퇴근하면 서로 딴 데 가가지고 밤에만 이렇게 만나니까 골치 아프면 얼른 빨리 출근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출퇴근이 없어요. 출퇴근이 없고 일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사니까 이게 지금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만 수백 유닛이 되는데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24시간을 같이 산다는 게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냥 우리 믿음이 다 이렇게 앞서 말한 대로 저희가 아는 한 늘 회개하고 아는 한 묵상하고 아는 한 훈련 받았고 아는 한 헌신했고 아는 한 세상에 소망 두지 않는 그저 하늘나라 그걸 가지고 이만큼 충성하고 이 정도 믿음으로 살면 뭐 더할 게 뭐 있겠나 싶었는데요. 이 최선의 끝자락에서 저희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 말은 할 수 없지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절망이었습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사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그만둬 놓고 같은 팀원을 사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배기 싫기 시작하면요. 진짜요? 죽이고 싶어요, 진짜. 와, 한 방을 이렇게 쓰는데 한 사람은 모기는 견뎌도 모기 향은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기 향을 뽀얗게 피워도 괜찮은데 모기는 못 견디는 사람, 정반대인 사람이 한 방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더위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진짜 못 견뎌요. 사람, 사랑은 그만 놓고 진짜 어려워요. 이런 작은 충돌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막 이런 어려움이 겹치기 시작하는데요. 사역을 막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할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사역하고 지친 몸으로 들어오면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 좋다던 우리, 그렇게 헌신한 우리,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 순종하는 우리,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이렇게 헌신된 우리가 꼬라지가요 비참하더라고요. 야, 정말 저희들의 민낯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24시간을 같이 사니까 숨소리 벌써 들어도 알고요. 그리고 말을 해도 돌려서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서로 은혜가 안 되고요. 매일 묵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너무 배기 싫은 사람이 묵상을 너무 깊이 잘라놓아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입술을 지져주옵소서. 이런 막 간절한 소원이 말은 진짜 잘한다. 야, 진짜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막 진짜 너무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다가 시기, 질투,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다른 걸 겉으로는 다 어지간히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난 도대체 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이렇게 구원의 체험이 있고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평생을 바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혼돈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감동받았고요. 오죽 은혜를 받았으면 선교사인데 그중에 순회 선교사가 됐겠어요. 우리의 실상이 하나하나 벗겨지기를 시작하는데요. 다른 사역이나 다른 어떤 뭐 실력이나 뭐 열정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사람이 잘 자기 자신이 안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철 지난 크리스마스 추리 얘기 들어보셨어요? 철이 지난 크리스마스 추리. 가장 나무 중에 가장 화려하게 꾸민 나무가 있다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그 크리스마스 트리 만든 거 있잖아요. 그 못 보셨어요? 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그냥 힘을 다해서 꾸며놨을 때는 나무 중에 가장 화려해. 근데 이게 이제 저 개척교회나 이제 시골교회 같은데 1년 예산 중에 아주 비싸게 들여서 이걸 했는데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까워서 신정 지나고 구정 때까지 그냥 두는 거죠. 그랬다가 아차 일손이 바쁜 농번기를 만나면 하루하루 미루다가 땀이 피칠 나는 5월, 6월까지 크리스마스 추리가 먼지가 뽀얗게 낀 채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철 지난 크리스마스 추리라 그래요. 한때 너무너무 멋진 크리스마스 추리만 보면 나무 중에 가장 화려하고 멋진 나무 같아. 그런데 때가 돼서 아이 저 필요 먹을 거 저거 좀 치워야 되는데 이런 날 잡아가지고 교회 대청소의 날 그냥 그 금실 은실 다 뜯어내고 금종 은종 다 뜯어내고 이렇게 되면 그 화려했던 나무가 비썩 말라 죽은 마른 가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잘 나가고 칭찬받고 열정적이고 잘 나갈 때 나 잘 안 보여요. 진짜 이제 철이 지나서 이거 뜯어내고 저거 뜯어내고 하면 이게 전부 난 줄 알았는데 뭐 회장님의 이사장님의 선교사님의 뭐 능력 있는 장로님의 권사님의 실력 있는 분 뭐 어디 대단한 학벌과 이력을 가진 거 이거 전부 난 줄 알았는데 이게 딱 철이 지나고 나면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요. 과거 추억용이지. 이거 뜯어내면 비로소 그때 온전히 드러나는 나의 비참한 그 실체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흉악한 죄인이었다가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냥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주님을 따라 섬긴다고 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열심히 있는 나 은혜 갚을 줄 아는 나 기도 많이 하는 나 믿음 좋은 나 선교에 헌신한 나 어느 나도 모르게 이게 덕지덕지 이게 쌓인 거예요. 주변에서 칭찬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이 열심의 최선의 끝에서 더할 게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의 마지막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했다가 거기서 덜컥 주저앉는데 자기 절망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끔찍하더라고요. 그때 나는 내가 나를 가장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모두가 그 비참한 이 자기 절망 앞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잘 알죠. 신학적으로 알고 성경적으로 다 알고 그러죠. 그런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철 지난 크리스마스의 장식이 다 걷어내지고 나니까 비로소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와 그렇게 좋은 줄 알았던 믿음도 그렇게 대단한 복음에 대한 지식도 그리고 굉장히 헌신적인 나의 의도 이게 주님 앞에서 정말 다른 거 다 있어도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잠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마음의 진리를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게 지독한 나, 은혜 받은 나, 구원 받은 나 이것으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겠다던 잘난 나 세상을 판단할 만큼 다른 사람을 지적할 만큼 그렇게 이미 선생되어 있는 나 이런 자기의로 충만했던 내가 실제 다른 거 다 있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실체 나를 못 본 거예요. 절망이 축복인 건요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자기 절망 더 내려갈 수 없는 가장 깊은 절망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더 이상 꾸밀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나의 실체를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진짜 나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근데 그런 나를 에베소서 복음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에베소 1장 3절에서 거기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여기 선포해 주는 복음 앞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내 마음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발견하고 드러나는 게 뭐냐면 죄였어요. 죄.
그리고 이 죄는 절대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 수준의 죄가 아니라 그 죄는 완벽하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사탄의 도구가 죄예요. 그 죄를 보면 사탄이 어떤 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사탄에 완벽하게 사로잡혀서 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이 표현은 죽었던 어느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첫사람 하나님의 원형으로 지음받았던 아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가 하나님의 단 하나의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그때 미리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가장 결정적 조건이에요. 그게 결정적 조건인데 이걸 만약에 포기하면 그게 바로 치명적 결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 없이는 절대 우리 존재를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자체가 다른 모든 것들은 각기의 형상이 있는데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주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즉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야 하나님의 의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면 충분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진리를 정말 양식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독특한 존재로 지으셔서 온 피조 만물을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걸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독특한 부르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나의 삶이었고 나의 원형이었는데 이 결정적 조건을 사단에게 완전히 사단의 말을 듣고 오늘은 더 미워하진 않을 거예요. 하와 누님 내가 미워한다고 얘기했는데 몇 차례 용서했어요. 그래 용서하고 마음을 다지고 오늘 밤에는 다시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나중에 내가 그분하고 만나서 나중에 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제가 하와 누님을 미워하진 않을 거예요. 하여튼 그 하와 누님 때문에 아담 형님까지 같이 해서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선택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원형은 완전히 깨어지고 나라고 가지고 태어났던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영이 죽고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없이 영혼 없이 죄와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에 불순종하는 그 왜곡된 자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이 병든 자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난 줄 알았어요. 이걸 갈고 닦고 훈련하고 치유하고 먹이고 으르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건전한 자아가 되겠지. 은혜 받은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은 내가 주님을 위해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마 저희 한 개인 평범한 한 개인으로 저희 순회 선교단 공동체는 할 수 있는 순종 저희가 아는 한 회개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훈련 받아라 뭐 관계 훈련 치유 훈련 할 수 있는 모든 거 성령 세미나 안 해본 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루도 이거 해결한다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이 갈등을 안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했죠. 그런데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서 저희가 순회 선교단 시작한 지 6년 만에 그냥 그 해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순회 선교단 이제 땡이다. 이제 그만이다. 그래서 다 때려치기로 하고 사표를 다 냈어요. 사표를 무기명으로 했는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글씨체가 누군 건지 다 아니까. 근데 다 양심상 도저히 이 꼴 가지고는 이 거룩한 사역을 못하면 순회 선교단이라는 부르심은 너무 엄청난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문 닫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 절망 말이죠. 일생일 때 가족의 운명까지 다 걸고 나를 피로 사서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드릴 순정이 이거밖에 없다고
죽으라고 우리 전부를 걸고 순종의 끝자락까지 달려온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 뭐 낙심을 했다 그러면 그건 회개하면 될 일이죠. 그런데 내가 아는 한 하나님 앞에서 아는 한 은혜 받은 한 내 눈물겨운 최선으로 누구에게도 못해본 부모님에게도 못해본 효도 애인한테도 그렇게 쏟아본 정성이 없을 만큼 정말 살아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쥐어 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 드렸는데 완벽한 실패로 끝나고 그것도 이 사역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사역은 한도 끝도 없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또 믿음으로 했더니 주님 또 공급해 주시고 문제는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게 딱 이게 변명할 수 없이 이게 가슴에 꽂히는데요. 이 절망 이 자기 절망에 턱 주저앉았을 때 그때 야 천하의 하나님 사랑도 영원하시고 복음은 완벽한데 근데 내 꼬라지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 절망을 안고 드디어 불가능 도저히 변하기가 불가능한 병든 자아의 실상을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하다가 저희가 얼마나 병든 자아인지를 이건 고치고 개선하고 훈련해서 될 수가 없다는 자기 절망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는데 무소유로 살았으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들어앉아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어디 나갈 방이라도 한 칸 얻으면 한 사람씩 이제 가기로 하고 그런데 그동안 먹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이면 다시 또 그 염치 없는 얼굴로 같이 꾸역꾸역 밥을 한 숟갈씩 먹으면서 누가 허락됐나 보는데 허락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밥만 하고 먹고 돌아앉아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듣지 마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온 우주간에 이거 끝장난 거예요. 슬프더라고요. 울 수가 없도록. 야, 그 비참한 시간을 하루 이틀 한 주간 한 달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진짜 살았다는 느낌이 들질 않더라고요. 더 이상 뭐 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만난 뒤로 할 수 있는 모든 순종을 다 해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오히려 남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주섬주섬 야 망해도 망한 이유를 알아야 재기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주섬주섬 우리가 남에게 가르쳤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서로 빤히 아니까 너 복음을 믿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 지금 그 복음이 실제가 됐냐? 글쎄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란 간단한 말로 기쁜 소식인데 너 믿는다니까 지금 기쁘냐? 물으나 말하죠. 안 기쁘다. 그럼 왜 안 기쁘냐? 너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얘기가 뭐 빤하니까 원인이 빤하니까 그러면 좋아. 그러면 나 때문에 하면 좋다 그러면 그럼 그럴 때 네가 아는 복음은 그럴 때 그 미흡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용서하라 그랬다. 사랑하라 그랬다. 되냐?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걸 그냥 우리가 그동안 가르쳤던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전도법, 상담법에 또 뭐 설교법에 뭐 성경 연구에 제자 훈련에 뭐 이것저것 평생을 예수 믿고 해온 사람이니까 훈련 사역을 해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 주서 듣고 체험한 건 많아가지고요. 더 새로울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탁 꿰놓고 직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쁘세요? 안 기뻐. 왜 안 기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을 네가 알고 있는 그걸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찾아 들어가다가 우리가 복음을 총체적 복음 앞에 서게 됐어요. 총체적 복음. 이건 무슨 말이냐? 그동안 저는 상담법, 구원법, 구원 상담, 또 헌신 상담, 승리 상담, 상담이란 상담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걸 다 조각조각 내었어요. 구원의 확신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승리하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지도 알고요. 근데 이걸 전부 조각조각 주제별로 대하고 나니까 분명히 사역은 너무 잘해.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 근데 성질은 개 같아. 무엇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할 말이 없으면 아 나는 베드로 은사를 받을 때는 거야. 무슨 베드로 은사?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는 걸 그걸 은사래. 그러니까 그냥 나 이거 잘하니까 이쯤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역에는 성공했는데 가정에는 실패한 사역자. 들어봄직하죠? 아, 사역에는 성공을 했는데 사업에는 성공을 했는데 인생에는 실패한 사람. 이런 유해 사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뭐라고 위안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거는 좀 이래도 죄는 좀 이렇게 져도 나 이만큼 헌신했어. 이만큼 희생했어. 저거보다 나는 이건 나.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어차피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얘기를 적당하게 모두가 다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그 난 괜찮은 거야. 조각조각 낸 주제, 복음 안에 모든 주제들을 그 주제마다 필요할 때마다 조각조각 내서 훈련시키고 그 일에 아주 특화를 시켜놓으니까 이거는 잘하는데 딴 건 엉망이야. 여러분 이걸 같이 살아보면요. 그러니까 제일 초수도 없이 가장 공동체 중에 제일 기본 공동체가 부부잖아요. 그렇죠? 부부로 사시는 분들 행복하시죠?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실 거예요. 행복하시겠죠?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 그러면 딴 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체험들 하고 계시죠?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리라. 너무 잘 알아. 너무 잘하니까 딴 데서 바깥에서 너무너무 존경받는 남편인데 들어오면 형편낙감으로야. 죄송해요. 제 언어를 용서하세요. 제가 배운 게 짧아서. 근데 그전 옛날 시절에는 막 일본 말이고 뭐 막 뒤섞어서 막 이렇게 말을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제 모국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언어로 많이 바꾸려고 했는데 툭툭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럴 때 신경 쓰지 마시고 중간에 시험 드실까봐 그럴 때 뭐가 툭 튀어나오면 어머 지금 뭐라 그랬어? 낙가무라라 그랬어? 어머 독고다이라 그랬어? 어머 저 입술을 지적 중 없어서 이런 식으로 강사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변화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 각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빨리 안 하세요? 주여 아니 까닭 없이 밤에 나와가지고 강사 보르장머리 고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감까지는 좋은데 정신 차리고 지금 오늘 밤에는 내가 변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 절망 끝에 너무너무 처절한 마음으로 주님 살고 싶어요. 저희 살려주세요. 주님도 사랑하고 살아계신 것도 믿어요. 진리가 오류가 없음도 다 알아요. 왜 나는 안 되죠? 주님 사랑하는데 닮고 싶은데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왜 안 되죠? 원수는 그만둬 놓고 왜 같은 동료 선교사를 사랑을 못하죠? 어마어마한 이념 차이도 아니고 그 생활 보르장머리 하나 말보르장머리 하나 이거 하나도 왜 난 용납을 못하지요? 이런 걸 가지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내가 가면 쓰고 선교사를 해요. 그런데 주님 살고 싶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저희 가르쳐주세요. 진짜 절박하게 울 수도 없이 매달렸어요. 그리고 치열하게 복음에서 끝장이 날 때까지 조각조각 다뤘던 주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으악 하고 와, 그 충격, 그 절망 끝에서 발견한 십자가. 와, 왜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어야 하고 이게 결론이 돼야 하는지를 정말 뭐 무슨 천둥 번개 뭐 이런 충격이 아니라요. 존재의 충격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 결론을 낸 게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에 저희가 뒤집어져서 이 열정적이고 자기의에 충만했던 이렇게 헌신된 순회 선교단 선교사들이 와장창 깨져서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속은 게 아니라 바로 나라고 믿어왔던 이 병든 자아인 나에게 완벽하게 속아서 이 병든 자아를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해보려고 말씀대로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던 모든 짓이 비참하게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는 서로 못 속여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무도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슬픈 가면 무도회를 끝내고 정직하게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자. 복음이 잘못됐나 아니면 그걸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나 둘 중에 하나는 사기를 쳤을 텐데, 복음이 진짜라면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 도대체 뭘, 이 복음 저 복음 별의별 복음을 말하니까 도대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복음은 뭐며, 그리고 그 복음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그걸 믿고 이렇게 헌신했다는 우리의 믿음이 왜 이게 실제가 안 되나, 둘 중에 하나다. 복음이 사기를 쳤던지 우리의 믿음이 사기를 쳤던지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치열하게 해결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총체적 복음 앞에 정말 목숨 걸고 매달렸어요. 그리고 총체적인 복음 앞에 결론이 그대로 다가오는데 왜 십자가여야 했는지, 왜 이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어야 했는지, 왜 수많은 기독교에 자랑할 게 많은데 천하 어디에서도 기독교라고 말하면 심지어는 이단들조차도 왜 십자가를 기독교의 심볼로 삼을까, 상징으로 삼을까,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이 도대체 어떤 복음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두말할 여지도 없이 저희 존재로 부딪히고 나서 드디어 저희가 확신 가운데 탄성을 지르면서 바로 이거구나 하고 저희의 병든 자아가 이 자기 절망이 왜 왔는지를 깨닫고 왜 십자가 복음이어야 하는지를 누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 일어났던 일을 선교사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헌신했다고 하는 분들에게 테스트해 보려고, 그래서 일단 트집 잡지 않기로 하고 5박 6일 동안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월요일 날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밤 8시까지 꼬박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하여튼 밥 먹는 시간만 빼놓고 자는 잠깐 4시간 빼는 거 빼고 나머지는 그냥 꼬박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대강 그슬려 들었던 이야기를 치열하게 저희가 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와 탄성을 지르고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후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 학교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 앞에 저희가 치열하게 섰던 이 절망 끝에 발견한 그 주님의 그 복음의 핵심, 새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말했던 거고 이것 중에 어느 걸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진짜 이단이에요. 정말 이단이에요. 성경에 너무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의 본질이고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도 간과하고 넘어갔죠? 어떻게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도 천둥벼락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핵심과 본질을 어떻게 이렇게 외면하고 지나갔죠? 와,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고. 복음을 주신 주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전능한 능력이 못할 일이 없을 텐데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에 빠져 있길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의 육신을 똑같이 입고 하셔서,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죄짐을 지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며 갈보리 언덕에서 갈갈이 찢겨지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 땅에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무슨 꼴이었길래,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운명이었길래 전능한 하나님도, 아니 천사도 많이 지으셨잖아요. 천사 잡으면 안 돼?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거 아무리 그냥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럼 필경 뭔가 이 복음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게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도 열심히, 그렇게도 많은 이들이 나름대로 기독교 안에서 체험하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관심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을까? 저희가 늦게 절망을 통해 깨닫고 났더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고, 복음을 제발 좀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고. 감사하게도 2011년부터 우린 이곳에서 수천 명의
복음을 사모하고 하는 분들과 같이 각계의 모든 각계, 신학계, 선교계, 그리고 또 목회 현장, 그리고 또 선교단체, 각기 모일 저거가 없는 분들이 오직 하나,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이 외침 가지고 여기서 2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그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외치면서 그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영광스러운 역사의 현장에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이 그 이후로 주님의 몸된 우리 사랑하는 조국 교회를 그 관점으로 저희의 절망을 통과한 뒤에 복음을 발견하고 더 이미 듣던 말이지만 그것을 더욱 온전한 의미로 깨닫고 난 뒤에 보았더니 지금 당하는 일을 절대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외쳤거든요.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고.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거의 20년이 됐네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현실적인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외형적 지금 상황들을 전국교회가 선교지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절대 먼데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앞에서 우리는 이제 커다란 도전 앞에 서 있는데요. 커다란 도전 앞에 서 있는데 이 교회와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우리 교회와 내 개인의 신앙의 이 근간을 흔들어 뿌리째 흔드는 도전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도전이 지금서 갑자기 된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역사 내내 사탄은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를 한 번도 혼돈해 본 적이 없어요. 개신교회가 아니 그 신약교회가 시작된 2000년만 살펴보아도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똑같은 영적 패턴이 이루어졌는데요. 해답은 지금 먼데 있지 아니하고 놀라울게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2000년 전 영광스러운 우리 한국교회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바울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그 갈라디아 지역 안에서 예,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역사상 드러난 이방 교회들이요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자, 그런 이 강력한 그리고 더군다나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음을 능력 있는 복음으로 그 외쳐 세워진 그 교회인데요. 무슨 위기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1절부터 보면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거 갈라디아서는 아마도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중에 가장 견해는 차이가 있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복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이죠. 강력하게 그 세상의 고대의 그 근처도 복음 근처도 못 갔던 고대 그 완전히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방인들이 세상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그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자랑스러운 갈라디아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막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그 당시의 고대 시대를 뒤흔드는 충격 자체였습니다. 그때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천하에 퍼진 연병이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한 고백이에요. 유명한. 제가 숙제를 점검하지는 않겠어요.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들에게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오자고 그랬잖아요. 저 꼭 손을 들게 하는데 오늘 안 하겠어요. 이미지 나쁘게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냥 믿을 거예요. 읽어오셨겠지 뭐. 읽으실걸?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때 당시 세계 전부를 말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 저 전통적인 먼저 기득권자였던 유대인들에게나, 성경을 끌어안고 사는 유대인들에게나, 성경 성자도 모르는 저 무지하게 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나, 내가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관념이나 어떤 죽은 철학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말한 고백한 그대로 이 복음이 외쳐지는 곳에 세상에 인생들이 완전히 죄 가운데 병든 자로 사탄에게 붙들려가지고 육체에 속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질펀하게 죄밖에는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세상에 어디 이런 존재가 숨어 있었어? 복음을 받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회가닥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막 뒤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교회는 드디어 건물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조직도 아니고, 그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이 복음을 받은 영혼들 하나하나를 되돌려놓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시작했던,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 선교를, 그 세상에 처음 존재하던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할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역력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역동적인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치명적인 도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아니, 사도 바울보다 더 강력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세상 어떤 역사의 선교 역사에 이만한 혜택을 받은 데가 없어요. 너무 강력한 복음에다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그냥 진짜 역사 속에 드러난 갈라디아 교회를 누가 감히 흔들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어마어마한 체험도, 어떤 강력한 교회도 사탄에 미리 겁먹고 피할 교회는 없어요. 그놈은 에덴 동산에서조차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 겁대가리 없는 짓을 저지른 게 사탄이에요. 그놈 반역자란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의 의미가. 그놈 개념 없는 놈이에요, 그놈이.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지고 난 다음엔 증세가 더 심해져가지고 그냥 될 일 안 될 일 막 끼어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를 그냥 두겠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그냥 정말 지금 이 기가 막힌 일에 지금 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어디에 가장 치명적인 일이냐면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세상, 이 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저항적인 이 죄악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의 교회를, 교회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분도 다 아시고 보셨어요. 꼭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의 저항적인 세상에 도전 앞에서 그 교회가 이길 것이냐, 거기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라고 주님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대책 없이 보내셨겠어요? 주님이 분명한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복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그냥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과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그대로 실현시키셔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흔드는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이 다른 복음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 문제들을 여러 각도로 많이 점검하고 대안들을 말씀하시는 지금 회의가 여러 토론이 많은 주제로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벌써 서구교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서구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한 세기 먼저 전에 이미 진행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우린 다 해봐야 기독교 역사가 짧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처음 같지만 이 일은 이미 역사 속에 반복되어 온 일이었고요. 그 일에 대한 해답도 정확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하게 사탄이 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걸 변질시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일에 대하여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보시면 3절에서 4절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3절에서 4절. 자,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의 생명이 걸려있는 교회의 근간, 신앙의 근간인 교회의 뿌리가 되는 이 복음에 관하여 여기 지금 뭐라고 지금 책망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느냐 하면 이 뜨겁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적인 능력과 그리고 이 뛰어난 탁월한 이 바울 일행이 초기 선교단이 가서 전한 이 너무도 강력하고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기적같이 세워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어처구니없게 너희가 지금 처음 타락을 하게 할 때도 사탄 그놈이 그 저주받은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거기 그 뱀이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순결한 신앙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도록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바꿔놓았는데 요 기가 막히게 요 사단 6천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뀐 그놈이 옛날 써먹었던 그 아주 올드한 방법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6천년 전에 써먹던 방법을 지금 이 시대에 서기 2000년대에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어처구니없게 현대인들이 거기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이라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말하기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너희가 받지 아니한 오직 그 다른 영 성령을 위장하지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은사라고 말하고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다른 영이 영을 전파받게 한다거나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이상하게 뒤섞고 비빔밥 만든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떠난 이런 복음 비슷한 짝퉁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 너희가 너무도 잘 용납하는구나. 이 무슨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한국교회를 기가 막히게 생명력을 갉아먹고 그리고 어처구니가 없도록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게 굉장한 실력이나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이렇게 허무하게 넘어가죠? 대부분 기독교를 사칭한 기독교 사이비 이단, 기독교 짤을 앞세우고 기독교를 기생하면서 여기서 밥도 먹고 사는 기독교 사이비 이단, 유사 기독교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기독교 사이비 이단에 지금 현역으로 뛰는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어처구니 없어 유치해서 들을 수가 없는 얘기를 희한하게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통교단에 있는 교인들을 먹고 살아요. 거기서 얼마나 무지했으면 성경에 얼마나 무지하고 그리고 복음에 그렇게 무지했으면 옆구리 누가 치질 않아서 그렇지 옆구리를 쿡 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로 넘어가서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뭐 무슨 천지인지 해가지고 사방 지금 현역으로 지가 스스로 인간놈이 똥오줌 싸는 인간놈이 기독교 사이비 이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지가 자칭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도대체 뭐길래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어떻게 이렇게 싹무식할 수가 있는지 열심히 있다고 하는 교회 집사, 권사, 청년들 열심히 있다고 성경 좀 무료로 가르쳐주겠다 이러면 짝풀이, 비유풀이 뭐 이런 얘기 성경 가지고 말장난 좀 하면 그냥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휙 빠져가지고 단체로 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14만 4천을 이미 채웠다고 그래요. 청년들이 없는 이 정통교회에 거긴 지금 수만 명이요. 수만 명이 지금 청년들 모여라 그러면 거기 교주 위에서 데모해라 그러면 수만 명이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현재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정통교회 안에 있는 모태신앙들은 대학을 가면 일단 믿는 티를 안 내요. 왜냐하면 놀고 싶어서. 게임이 되질 않아요. 지금 교회 뭐 대학에서 뭐 전도 못한다? 새빨 거짓말이에요. 어느 지방도시를 제가 가봤더니 거기는요 그 신천지 그룹은요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 수백 명이에요. 거기 멤버들이. 거기 정통교단의 선교단체들 다 문 닫았어요. 아니 멀쩡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 유치한 얘기에 이렇게 통째로 넘어가냐 말이에요. 얼마나 도대체 예배당만 간 덩치만 이러고 왔다 갔다. 자,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속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게 됐나?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가? 신앙의 뿌리가 흔들렸다는 말은 우리가 가장 그 근간이 되는 복음에 대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또 말씀해요. 자,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정확한데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른 복음 이것이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면 참된 복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 자기들이 참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논쟁도 쓸모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 저희 간증을 잠깐 먼저 얘기했던 건 저희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의 성도들 중에 저희만큼 해볼 만큼 사람 편에서 최선으로 해볼 수 있는 만큼 훈련이면 훈련, 뭐 체험이면 체험, 헌신이면 헌신, 믿으면 믿음 아마 별로 뒤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저희가 몸으로 깨닫는 이 자기 절망의 그 밑바닥에서 그때 발견한 이 십자가 늘 듣던 얘기고 남에게 가르친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본질이며 이게 생명이 되는지를 그 절망이 아니었더라면 저희가 부딪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지금까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주님이 주신 참된 복음, 이 확신 하나 붙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복음이면 정말 예수면 다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걸 특별히 뭐 말 안 해도요, 용기 따로 필요 없고, 아니 하늘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땅을 땅이라고 그러는데 뭘 그걸 따른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아주 확실한 복음의 특성이, 이 복음이 이렇게도 분명한데 잠깐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여기 우리가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천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직접 사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 복음은 그렇게 말장난하고 현란하게 그냥 정신적 유희를 하는 이런 따위의 철학이 아니야. 신학 개념이 아니야. 살아 실제하는 복음이야말로 실제야. 그러니까 조금도 혼돈될 게 없어. 만약에 여기에다가 뭘 덧붙이거나 빼거나, 그리고 이걸 혼돈케 하면 천사가 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도 중에 하나를 할지라도 저주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전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유일한 복음이 얼마나 단순 명확한지 몰라요. 그 복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우리 그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로마서 1장, 우리 보시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야, 1절부터 보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역 성경 내내 약속해 오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표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누구도 말장난 못하도록 성경 내내, 구약 성경 내내 계시에 오시다가 때가 참에 다윗의 혈통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경 그대로 예수님에 관한 직간접적인 그 구약의 예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고 완전한 복음이 되실 것인지에 대한, 누가 그리스도이며 누가 그 구원자가 돼서 이 복음을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시한 게 약 400여 가지 예언이 있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 근데 그 400여 가지 예언 중에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되신 분, 그래서 어떤 누구도 미친 아주 악한 의도를 갖지 않는 한, 성경이 말한 역사 전체를 훑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낸 유일무이한, 누구도 짝퉁이 불가능한 완벽한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역사 속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 말로 같은 뜻의 그리스도는 간단히 말하면 구원자란 말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한 구원의,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격을 가지시고 구원을, 역사를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던 바로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여기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에 대하여 재해석이 필요 없도록 명확히 말씀했어요.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과 더 분명하게 말하면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았고 이게 성경의 복음,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 복음을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복음으로 주셨어요. 이 복음을 생명으로 믿고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의 그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천지 역사가 다 뒤집어져도 이것만큼은 절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원한 진리인 것이죠. 자, 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바로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십자가의 복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그 이 강조하는 이 말씀이 19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24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 복음이 뭐냐, 22절부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최고한 인간이 아무리 추구해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지혜, 이게 바로 역설적이게도 십자가 복음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굉장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 그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어떤 치유, 은사 내지는 어떤 기적 이런 능력을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기적을 합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건요 한두 가지 기적이나 은사나 치유나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게 적다고 할 수 없고요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걸 다 합쳐도 저와 여러분을 이 끔찍한 병든 자아에, 저 사단과 저 무서운 죄의 저주 아래서 심판 안에 놓여있던 존재적인 병든 자아인 나를 이 무서운 죄와 사탄에게서 완벽하게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는 이 능력이야말로 여러분, 이건 주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보다 더 놀라운 재창조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번 중간에 숨을 좀 고르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 이 십자가가 그렇게도 모든 걸 압도할 만한 결정적인 복음으로 와 닿았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의 주제를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수많은 관심사가 있을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관심이 많죠.
은사다, 체험이다, 기적이다, 신학이다, 훈련이다, 뭐 여러 선교의 여러 프로젝트다. 수많은 관심사가 많고 놀랄 일 많습니다. 성경 연구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이토록 요 정도로만 지금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불가능한 것 중에 여러분 다른 것들은 아시잖아요.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당대의 제국 하나를 그냥 완전히 떡을 만들어버리시는 거 주님 그거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근데 출애굽의 그 역사보다 더 불가능한 게 있다면 애굽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저 무서운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놈에 완전히 사로잡히되 그것도 스스로 완벽하게 속아서 자기인 줄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스스로가 미쳐서 빠져나오기 싫어하는 이 무지하고 완벽하게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를 미워하고 사단의 속임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온전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일, 이거야말로 천지를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재창조하시려면요,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되시는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공의를 충족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완벽한 대속을 이루시는 상상도 안 되는 처음 창조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구원 역사는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셔야 했고 아들은 그 생명을 바쳐야 했고 성령님은 아이야 우리 안에 내주하여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한 운명이 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천지 창조 첫 창조하고는 그것 비교도 안 될 만큼 삼위 하나님 전체가 다 그 전부를 쏟아부으셔서 우리에게 이룬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대략 원론적인 내용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야말로 천지 뒤집어지는 일보다 내 일생일 때의 어떤 사건보다 이거야말로 충격이고 이거야말로 만약에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고민하고 치열하게 모든 문제의 근원과 해결을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내 존재가 밝히 드러나고 그리고 왜 꼭 십자가여야 했는지 이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거 목숨 걸고 묻고 거기서 결론을 얻고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일을 우리가 분명 천하의 어떤 일보다 대학 들어가는 일보다 취직하는 것보다 시집장가 가는 것보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본질적인 일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 생애 가운데 여러분 언제 이런 비중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또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최고의 신학자요 사도 중에 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온전하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받아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서신서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외친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서 전하는 복음 중에 수많은 말로 그 앞에 보면 내가 너희 고린도 그때야말로 세속의 아주 한복판이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음탕하고 세속의 그 복잡한 그 뒤죽박죽된 세상의 그 이 성적 문화와 그리고 이 종교적 혼합주의가 그냥 완전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 부산 같은 항구 도시예요. 여기서 복음을 받고 이 거룩한 복음을 받고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뒤집어진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오랫동안 거의 3년 가까이를 목회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걸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나갈 때 너무 세속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리고 너무 문화 혼잡한 문화 속에 있는 너희에게 무슨 철학으로 무슨 놀라운 신비한 걸로 너희를 설득할까 그렇게 고민을 했지만 내가 너에게 나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아야 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얼마나 그들에게 맞는 방법의 문화적 코드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그냥 들어도 무식하기 짝이 없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너무 깔깔거리고 웃을 만큼 비웃을 만큼 십자가 십자가 얘기라는 이 복음이 도대체 무슨 일을 일어낼 건가? 누가 이걸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고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수단, 멋진 문화적 접근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 설득돼가지고 죄인 놈이 바뀐다는 얘기는 언어 도단이에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감동작전으로 죄인이 바뀐다고요? 그렇게 한가한 얘기였으면 감동하시지 뭐하러 십자가로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천지가 바뀌어도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 무서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놈에게 통째로 붙들려 있던 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우리를 진단해 주는 영적 진단이에요. 한가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역사상 십자가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너무 끔찍한 운명에 처했던 바로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그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오히려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이 병든 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과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사단이 부추기는 자의 욕구,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태어나서 생긴 육적인 탐욕과 정욕을 따라 일평생 애를 쓰고 사람끼리는 조금 나아 보이는지 모르지만 똑같이 자아 추구하면서 나 하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특성에는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기에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설득당한 무엇에 설득해서 오 일리가 있네 이런 따위의 감동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참된 복음이 과연 그렇습니까? 이게 과연 정말 성경이 말한 복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성경 안에 스스로 증거를 해놓으셨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을 누구도 말장난 못하도록 어떤 신학적인 현란한 말 가지고 이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자는 저주의 저주를 받을 지어다.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어떤 이유로든지 그 음흉한 거예요. 이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건 이상한 악독한 배후의 사단짓이에요. 어떤 명분으로 하든 무슨 신학이라는 거창한 말을 가지고 하든 성경이 이토록 반복하고 핵심적으로 말하는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건 여러분 이건 앞서 갈라디아서 1장이 말한 거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바로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십자가 부활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섞어서 전하면 초점을 흐리면 저주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도 정확하게 있는데 몇 구절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리고 몇 구절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하, 2장 21절 이하 여기에 잠깐 빠른 속도로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31절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말하는데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정확해요. 다른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역사 속에 실제 오셨던 2000년 전,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AD 2023년이잖아요. 지금이. 그죠? 지금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다고 그러세요. 그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우리를 위한 구주로서 오셨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헷갈리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이 성경의 주인공이며 당신이 오셔서 이루신 일이 뭔지를 말아주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모든 구약 성경 전부가 예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인공이, 성경의 주인공이, 구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 말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복음의 핵심이다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을 끌어안고 연구를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질 못하고 마음을 열어 성경이 눈이 띄어 보이질 못하니까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성경 끌어안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넌 그리스도가 아니야, 십자가에 죽는 따위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리고 역사 내내 그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주여주여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태신앙들이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너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십자가에 뻘거벗겨 그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메시아를 오직 기다린다고 천수백 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입에 달린 말로 성전 중앙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늘 주여주여 하면서 성경의 주인공들이 자기들의 조상들 아니에요. 말씀 끌어안고 예배를 드리고 주여주여 하는 모태신앙들이 말씀대로 오신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넌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따위 싫어, 비참하게 로마에 죄수가 되어 매달려 죽는 그 따위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본 적이 없어, 교회 내가 왜 나오는지 알아? 뭔 십자가 얘기야? 아니 교회 가면 밥 줘? 병나? 이런 천박하기 짝이 없는 종교 따위로 교회를 변질시켜 놓으면 여러분 연구할 것도 없어요. 2000년 동안 내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그걸로 밥 벌어먹었거든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변질시킬 수 있냐 말이에요. 가까이는 전후 70년 동안 가장 뜨겁게, 70년대 이후로만 해도 가장 뜨겁게 복음의 그 놀라운 혜택을 받고 자라났던 우리가 한참 무언가 잘 돼갈 때 초점을 잃기 시작했어요. 교인들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면 관심 없어요. 그 기초, 그 세례문답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취급할 수, 지금까지 본 성경만 해도 지금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주제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야말로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 결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복음 하니까 또 복음 플러스 뭐, 복음 플러스 뭐, 복음이 결론이 되질 않고 자꾸 복음을 뭐에 보증하는 보증서 정도로 생각하고 관심사를 플러스 뭐 여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결론이 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우린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마지막 때에 얼마나 혼돈할 때가 온 것인지 말세에 대한 예언을 주시다가 말세의 결론을 뭐라고 주시는지 아세요? 말세의 결론을, 자,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디모데 후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제 정욕을 따라 배우긴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상한 짓들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실제로 복음을 받고 복음대로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실제로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말세에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이런 방법으로 목회를 해라, 딴 방법을 얘기 안 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14절 이후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인생의 결론같이 확신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남겨놓고 갈 때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에게 뭘 남겨주고 싶으셨죠? 성경은 혼돈 없이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결론도요,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라는 의미의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된 사람이 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다른 유산 남겨주지 말고 그가 이 땅에서 밥벌이 하다가 끝날 죄인이 아니라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주님의 역사에 놀라운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사람이 되게 하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을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일을 행할 때든지 네 이마에 손목에 바깥 문설주에 그리고 내 안에 문에 이 말씀으로 그냥 온통 너의 가정도 개인도 인격도 너의 사업도 오직 이 말씀의 진리 안에 살게 해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마지막 유언처럼 모세오경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사사기 2장 10절에 땅, 돈, 그리고 집, 모든 시집장가, 좋은 학벌, 모든 재산 다 가지고 딱 한 가지만 안 남겨줬어요. 너무 바빠서.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지 않았어요. 시편 78편에는 이렇게 교훈을, 너는 자손은 자손에게, 자손은 자손에게 부지런히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을 부지런히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복음을 가리켜서 너희 조상들 목이 곧고 패역하여 멸망당한 너희 조상들 같이 되지 않게 하려면 길은 딱 하나다. 이 말씀에 목숨 걸어라. 성경이 말한 복음에 목숨 걸게 해라.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자면 사실 복음, 그러면요, 복음 그리고 믿음, 복음이 온전한 하나님이신 복음이어야 하고 믿음은 그
실제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런데 이 복음과 믿음이 과연 실제냐는 최후의 확증. 최후의 확증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이 진짜 하나님이 준 복음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그냥 기초, 일과 혹은 어디 구색 맞추기 식으로 세례 문답용 이런 정도로 치부하고 관심을 다른 걸로 막 계속 주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혼돈하게 넋을 쑥 빼놓으면 이건 무서운 사탄의 계략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건 역사 내내 그랬지만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뭘 믿는다고요? 행위로는 안 된다. 완전히 병든 자아로 나에게서는 어떤 의도 선도 나올 수 없다. 이 옛 자아는 죽는 길밖에 심판받는 길밖에 없는데 이 심판을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새 생명, 거듭난 새 생명, 하늘로부터 주어진 예수 생명,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그 하늘에 하늘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해 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진정한 참된 복음이냐라고 말하는 건 다른 것 없이 그 복음이 십자가가 중심이고 결론인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테스트의 중요한 최후의 확증이고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만 들어드린다면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님이 드디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고 묻는데 선지자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전했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말했어요. 칭찬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요. 실제가 되려고 하면 교리 읊어대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복음은 내가 말 안 해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데 믿음이 정말 실제된 믿음이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백을 딱 들으시고 칭찬하신 다음에 내가 이 고백의 터 위에 너를 베드로라고 할 것인데 이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고 하니 이제 21절 이하에 내가 이제 몇 날 후에 네가 말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나는 성경이 약속한 대로 나는 고난받으러 간다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가 갑자기 성경 사복음서에 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주 급히 굉장한 혈기를 내고 주님을 막 책망하면서 분이 여기면서 주님을 나무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라니 무슨 이런 얘기가 다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 십자가 얘기를 딱 던지시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막 예수님 앞에 화를 내면서 막 그냥 십자가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그리스도가 무슨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무슨 그리스도가 되겠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신학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왕 같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식민지로 있었던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회 정의가 예수 그리고 혁명가 예수 자선사업가 예수 저들이 원하는 예수를 메시아를 지 멋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코웃음치듯 합니다. 이거 전부 연구할 가치가 없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말씀하자마자 드디어 그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믿음인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계속 끝까지 하는 짓이 뭔지 압니까?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피상적인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연구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십자가 앞에서 피상적으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아, 그거 알아요. 아이고, 죄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병든 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장사지낸 바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부인하고 저 죽은 십자가를 날마다 지지 않고는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최후의 확증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언제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의 나 하고 살아왔던 내 삶의 죽음을 한번 경험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어릴 때부터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열정이 대단해서요. 그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 유대인으로 최고 학부를 나왔습니다. 열심히 대단해서 유대교 선교사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끔찍한 열정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한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얘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 때려 죽이는데 주모자입니다. 다메섹 이웃성까지 샅샅이 잡아가지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여자고 노인이고 상관없이 샅샅이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못 이겨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해충 같은 이것들 십자가 얘기하는 이것들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다가 그것도 유대의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가지고 가장 권위 있는 종교경찰이었습니다.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서 그거 정말 가루도 안 남게 박살을 내 죽여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하는 말처럼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악행하는 자였더니 하나님이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이후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표상을 삼으시려고 죄인의 괴수였던 나를 구원하셨다. 미쁘다 이 말이여. 너무 아름답고 너무 믿을 만하다. 온 우주가 탄성을 지를 만하다. 죄의 영원한 반역자인 지옥에 쓰러질 우리를 사랑하다 사랑하다 미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 대신 죽여 나의 심판을 그 아들에게 다 넘겨버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가져가게 하신 다음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이기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죽음의 지옥 권세를 깨뜨려 부수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한 운명이 되어 예수와 함께나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한 그 생명을 이제 믿음으로 내가 내 안에 주님을 전부로 받아들여서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놀라운 거듭난 새 생명 새 피조물의 생명 육이 아닌 영으로의 생명 이 모든 말이 다 이루어지는 게 바로 십자가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 복음이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정해놓은 수순대로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건 연구 안 해도 내 자신 내 꼬라지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세상에 이 복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역사의 이 캄캄한 흑암 같은 절망의 역사 속에 이 복음이 실재한다는 사실만 들어도 우리는 이 막혔던 숨이 터지고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음을 주셨나. 그리고 그 복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너 죽어야 될 너의 옛 자아가 너를 속여서 넌 줄 알고 속여왔던 너의 끔찍한 내 운명되었던 너의 병든 자아는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죽었어. 속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어떤 다른 준비 없이 믿기만 하면 예수가 내 이름표 달고 대신 죽으시고 너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다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때문에 너는 이 사실을
하늘이 하늘인 줄 깨닫고 땅이 땅인 줄 알면 그러면 그대로 누리고 이 땅을 디디고 사는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이 복음을 너의 바뀌어진 운명인 줄 깨닫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제 나 중심의 내 주인이 됐던 삶을 돌이켜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가 전부가 된 이 삶으로 나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예수가 너 안에 성령으로 실제 사는 걸 네가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 7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복음을 이렇게 듣고 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옛 병든 자아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 병든 자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10절에 예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가 이루신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너희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너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속고 살아왔던 우리의 이 비참한 운명에서 진리의 빛이 비춰올 때 내 영혼이 속은 내 병든 자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눈물겨운 나 자기 의로 이걸 엉뚱한 짓 하지 아니하고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아멘 한 다음에 이걸 그 진리로 여기고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여겼다면 너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너의 몸을 옛날에 죄의 종병기로 드렸던 네 몸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아야 창녀처럼 내주었던 네 몸뚱아리 육체의 삶을 이제는 너의 의지를 믿음을 다해서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로 받아들여지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 함께 진리의 복음을 분명히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복음과 복음의 말씀과 함께 교회에는 두 가지 성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거 전부 중심이다. 십자가입니다. 이게 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미 믿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뭘 믿었는지 교회 공동체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편안할 때는 그냥 속이기도 하고 그냥 대강 넘어가기도 하지만 저 수천만 명을 죽인 저 공산권에서 예수를 믿을 때 이걸 침례를 받으면요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져요.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건 정치범 수용소예요. 바로 이때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내게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래서 물에 잠기는 거죠. 이렇게 세례든 침례든 물에 잠기고 잠겼단 말은 죽음에 예수 죽음에 내가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날 때는 옛날에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의 새 생명을 내 전부로 받아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된 걸 믿는 믿음으로 나는 바로 이렇게 새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성령이 믿게 하신 것을 내 공적 고백으로 교회 앞에 행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 내지는 침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되게 한 그리스도의 기반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세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무슨 의미로 알고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여러분에게는 무슨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마누라가 받으라고 했어요.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냐 그러면 그것만 정확하게 대답하면 된다고. 내 죄 때문이라고 그래. 내 죄 때문이라고. 신랑이 그 말을 마음에 꼭 담고 가서 세례 문답을 하다가 목사님이 결정적인 질문하세요.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냐고. 우리 마누라 죄 때문입니다. 왜냐면 분명하게 마누라가 얘기했으니까 자기 죄 때문이라고. 그리고 실증적으로도 맞으니까 저런 여자가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의외로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법 그리고 상담법 훈련하고 가르치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요, 자기 고백을 자기가 속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 중요한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농담처럼 통과 의례처럼 이러지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에 기인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세례를 받았으며 그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 이 믿음을 날마다 믿음을 실제로 하고 살아가는 게 세례고요. 그 다음에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그랬어요. 성찬이 뭘 말하는지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주님이 정확하게 말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중심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안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이 모여서 당회에서 쌈질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 냄새 가지고 파당을 짓고, 그 부끄러운 얘기가 교회에서 떠날 날이 없는 교권이니 뭐니 하는 이런 이 구질구질하고 냄새나는 종교 냄새나는 이런 따위가 예배당을 떠나지 않는 이 부끄러운 일, 먼 데서 해답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찬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살 먹고 예수 피 받아 먹고 사는, 예수로 사는 자들이에요. 나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은 성찬을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서 나를 기념하라고요. 예수를 기념하라고요. 그러면 이 많은 말을 다 할 것이 없이 저희는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더 바랄 것 없는 최선의 끝자락에 저희 모습이 빨가벗겨진 것처럼 복음 앞에 드러날 때 십자가 앞에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불가능을 이겨서 지금도 여전히 도전을 받고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수백 명이 똑같이 동일한 믿음 가지고 가장 불가능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어지간히 공동체를 좀 아는 사람인데, 수십 년 동안 공동체를 온 사람인데 저희 공동체는 깨져야 됩니다. 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기 가장 불가능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뛰어넘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리트릿도 안 해요. 수련회도 안 하고 다른 무슨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 복음 앞에 가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내가 성찬 먹고 사는 인간이구나,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구나, 그럼 누구 탓, 무슨 핑계, 이런 따위에 저급한 짓을 안 해요. 연약하지만, 도전을 받지만, 넘어지지만 언제든지 우리 해답을 알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기적 같은 삶을 25년째 지금 공동체가 진행되고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요. 대단한 영적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겁도 많고 실력도 없고요, 인격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남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일들을 주님이 저희의 순종을 통해 받아내고 계세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쏟아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메어져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셨나?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았나?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가장 사랑의 최후 확정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그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고요. 기독교인의 삶의 모델, 기독교인의 삶의 수준, 이건 전부 십자가예요. 이걸 떠나서 다른 게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를 더 이상 더럽히면 안 돼요. 예수 피값 주고 산 교회는 예수님 피값만큼 소중한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요한 계시록 1장 5절 6절이요. 초대교회 일곱 교회의 해답은 다른 거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 찾지 않았어요. 너 첫사랑 잃어버렸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십자가 이 사랑이 내 삶의 운명이 되고 나의 결론이 된 사람은요, 뭘 버틸 게 없어요. 저희는 좀 갈등하다가도요,
그냥 마지막 묻는 말이 말이에요. 너 예수님 사랑해? 그래, 네 이유 맞아. 못 살겠고 속상하고 미치겠고 답답하고. 그런데 그거 사실이라고 해도 너 그보다 더 큰 사실 있잖아. 지금 주님 사랑해? 그럼 기다릴 것도 없어요. 눈물이 퍽 그래 툭툭 털고 일어나요. 속상한 것도 사실이고 못 참겠는 거 사실인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아야 십자가에 피 쏟아놓고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누가 교회를 흔들어요? 누가 우리를 나눠요? 누가 우리에게 헛된 과시를 하게 만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교회 같지도 않게요. 어줍지 않게 기름지게 먹고 살던 라오디게아 교회 너무 뜨뜻미지근해서 토해낼 것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요 뭐라고 사랑 고백하는지 아세요? 너 안약 좀 사서 네 영혼의 꼬라지를 좀 봐라. 헐벗고 병들고 굶주렸던 내 모습 그럼 내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볼지어다 너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난 지금이라도 내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사랑하는 신부에게 고백을 한들 이런 고백하겠어요? 주님 지금도 반역하고 역겨운 죄인의 문 앞에서 두드리시면서 지금이라도 문 열어주면 과거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꼭 잃어버리신 분처럼 나는 너와 함께 같이 먹고 네 안에 거하며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인홍도로 과거를 생각도 못하시는 분처럼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둘도 없는 자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너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흉측한 거지만 요한계시록에 그 완성된 하늘나라에서도요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계속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 들어가면 불안해서 못 견디잖아. 내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왔어? 근데 항상 우리에게 안심하게 해주는 게 있죠. 못자국 난 주님의 손. 주님의 그 십자가 말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아들 예수님 말이에요. 교회는요 2000년 역사 속 어떤 과정을 겪어도요 교회를 흔들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도 못 뺏어가요. 그 핏값 주고 사신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을 뺏어갈 놈이 없어요. 역사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절망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압도당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응? 우리 한번 두 손 좀 높이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보다 혹시 더 귀한 거 남겨놓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평생 주님과 나 사이에 자랑할 게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의 공로? 대단한 성공? 엄청난 헌금? 굉장한 실력?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를 내게 내미시는 게 아마 십자가일 거예요. 예수님, 난 당신에게 어떤 존재예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주님은 십자가에 상처난 그 손으로 조용히 내미시면서 넌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 자체야. 아마 그 상처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주님이 물으시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에게 누구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누구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누구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르시죠? 뭐가 예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무엇이죠?
엄마 보면 아이가 세상 없는 장난감도 다 내던지고 엄마 품으로 뛰어들듯이 예수님 십자가 아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오늘 이 밤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애에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았던 무슨 설명이도 필요하겠어요. 이 십자가 앞에 주님 내가 이제야 비로소 섭니다. 주님 죽음 내 죽음, 주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이제는 나 예수님 말고 다른 소망도 비전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영원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결단과 고백으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전부가 되지 못했던 부정한 나의 그 마음, 창녀 같은 마음, 혼잡스러운 마음, 이거 정리해버립시다. 내던집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전부임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결론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목숨 건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아버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결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으로 섰는 사람, 십자가에 결론난 사람, 아버지 하나님으로 완성된 사람, 아버지 이제는 다시는 돌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아버지 혼자를 구하며 갈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나의 전부를 남겨드리며 다른 복음에 속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놀랍도록 아버지 포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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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충만하신 일하심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부탁 충만 일하시니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불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죽은 자이고 아버지 우리는 절망밖에 없는 자이나 아버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일하심을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의 생각하신 바 우리가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저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귀하여 주옵소서. 우리로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서 너무 영역하여 아버지 쓰러지고 난 마음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여 아버지 우리의 천국을 세워드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